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안드로이드의 그런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여러분들이 동작할 때이앱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앱을 이렇게 실행하는데 원활하게 동작을 하게 되고 서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앱 컴포넌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안드로이드 앱의 그런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 독립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이 아래 보면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컨텐츠 프로바이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그런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텐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업들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징 객체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앱을 실행하는 동안에 모든 그런 메시지 정보들이나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 요네 개의 독립적인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들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인텐트라고 하는 애가 그 작업들을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분비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텐트라고 하는 것을 취약점 분석할 일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할 일이 있는데 여기는 각각의 그런 메시지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로그상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뭐 조금 찍힐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건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그런 메시지 객체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첫 번째 4대 컴포넌트 중에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말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프로그램 앱을 동작을 시키면은 처음 메인 페이지가 이제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튼들이나 어떤 것들을 그런 그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그 다음 다른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요.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액티비티가 이제 나눠지겠죠. 여러 액티비티 나눠지고, 여기서도 액티비티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또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화면 하나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각각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앱이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을 그 표시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을 거고 작성하는 액티비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읽는데 필요한 액티비티가 또 하나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앱에서 뭔가 허용을 되면은 다른 앱에서 이런 액티비티 하나들을 또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들은 다 액티비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동작하는데 전혀 뭔가 어려움이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뒤에서 계속 동작이 되죠. 그래서 앱에서도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 계속 앱들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이제 제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서비스가 동작하는 여부들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 뒤에서 설명한 그런 로켓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하는 시스템 콜 로그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동작할 때 어떤 음악들을 재생한다거나 지금은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티비티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면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음악들이 또 재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음악들을 재생하는 것들이 그 구글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아니고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재생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애들이 있겠죠. 앱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뒤에서 이제 동작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간의 그런 액티비티 간의 그런 상호작용들을 차단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뭐 가져올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제 이게 뿌려주고 그 사용자들이 아, 요 데이터는 나한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현상인데, 그런,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꺼진다거나 배터리가 부족하다거나 이제 뭐 사진 캡처 같은 거 알림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푸시 정보들 같은 경우들. 이런 것도 이제 브로드캐스터가 하나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푸시 같은 거를 하려면 앱에다가 또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은 어떤 다른 앱 쪽에서 뭔가 알람들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알람이 발생할 때 각각 앱이 일시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제 푸시 알람을 여러분들한테 뿌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역할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인텐트라고 하는 애가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인텐트라고 하는 애가 아, 이 정보들은 예, 브로드캐스트가 담당을 해라고 하면 보내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오케이 내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푸시를 알려줄게 앱 알람에 대해서 이제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태 표시줄 알림들을 이제 생성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는 안내 역할들을 한다. 모든 앱한테 뿌려주는 역할들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공유, 이런 역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그것도 이제 앱 같은 경우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상에서 앱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장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앱에서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커리한다거나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권한들을 줄 때는 사용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권한들을 또 물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사용자의 언론 연락처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그 적절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앱이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정보들을 읽고 쓸수 있는, 한마디로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앱들의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쪽 앱에서 A 사용하는 그런 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들, 역할들을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에 이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이라는 곳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각각의 4대 컴포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따라서 이제 앱 진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